아, 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심층 탐구 영상입니다. 일단은 내가 급가속을 키고 따라가기 누르고, 장신은 급가속 없이, 급가속은 내가 키는 걸로 할게. 자, 우선은 어떤 실험이냐? 자, 우선은 저희가 도초종 20에 노젓기 21행 동일하게 맞췄고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선박 대학 스킬, 그 다음에 선박도 동일한 선박입니다. 보시면은 536, 459. 자, 저도 보시면은 자, 536 459. 네. 나머지 전부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 따라가기를 이렇게 해체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일하게 출발을 하죠. 자, 저는 급가속이 켜져 있고요. 이쪽은 안 켜져 있습니다. 노젓기만 켜져 있어요, 저쪽은. 아, 들어가세요. 가보자고요. 자, 일단은 뭐 가속 붙는 건 동일하네요. 가속이 붙는 건 동일하고, 봤죠? 갑자기 치고 올라가네요. 또 멈췄어. 뭐지? 자,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나랑 동일하게 보이네. 그럼 이거 버그가 아니란 얘기네. 살짝 역추풍이 있었나? 일단은 순수 측풍이나 순풍에서는 동일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순수 측풍이나 순수 순풍에서는 동일하게 달리고, 내가 볼땐 역풍이나 역측풍에서 차이가 날것 같거든요. 자, 그걸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역풍 구간입니다. 자, 이봐라. 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 선박의 진짜 성능을 알기 위해선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136. 그 선박의 진짜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역풍을 달려야 됩니다. 네. 이대로 쭉 한번 달려볼게요. 예, 네, 그냥 쭉 한번 달려볼게요. 자, 지금 성능은 두개다 동일한 거 보셨죠? 완전 동일합니다. 모든 게 동일해요. 저것도 육지, 이것도 육지. 저것도 제가 강화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강화가 돼 있어요. 차이가 날 요소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순풍이랑 측풍만 타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역풍이랑 역측풍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항해하다 보면 무조건 나와요. 특히 한양님 리스브 안 보면은 딱히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스브 안 보. 자, 리스브 안 보면은 역으로 생각을 할 때, 측풍 가다가 이쪽부터 역풍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을 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로 타서 아래로 꺾고 내려갈 때 여기서 역풍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풍을 만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측풍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또 무조건 역풍을 만납니다. 또 여기서도 역풍을 만납니다. 네, 역풍 구간이 은근히 있어요. 거기선 항상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 구간에서는 늘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난만도래 많이 하시잖아요. 난만도래 할 때 순풍 타겠다고 북대서양 안 넘어가고 북대서양으로 안 가고 순풍 타겠다고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홍해 쪽 건너갔고 인도양 타가지고 쭉 넘어간 다음에 아래쪽 항로 타서 이제 측풍 탄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태평양 지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람 없잖아요. 다 북대서양 타잖아요, 그죠? 당신 그냥 쭉 달려서 마지막에 그냥 박으면 돼. 터치다운. 내가 터치다운 하고 난 이후부터 뭐냐 카운트다운 시작할 거야. 안녕하세요.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역풍을 안 탄다? 역측풍을 안 탄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조건 측풍이나 역측풍은 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역풍 구간, 역측풍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성능 동일하다고 해도 급가속을 키고 안 키고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터치다운 하고 나서 바로 그 확인할 거야. 아마 여기 안 걸리고 일로 쭉 가서 메리다에서 터치다운을 할 거예요. 항속 1%보다 급가속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래요. 저 노트수가 2-3노트 차이 나거든요. 키고 안 키고. 근데 순풍이나 측풍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팅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그 맥스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역풍에서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맥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박의 제대로 된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순풍, 측풍을 타는 게 아니라 역풍을 타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직거리면서 끊기지? 여러분 혹시 방송도 지금 막 지직 소리 들리고 그러나요? 막 전기 막 지지직거리는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 방금 그랬어요? 어 뭐지? 컴퓨터 고장날라 그러나? 이거 왜 이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는 제 컴퓨터 아니에요. 본인 컴퓨터일 거예요. 또 지지거린다. 뭐지? 컴퓨터 수리공 한번 수리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지직거리네, 지직거려.
아니요, 컴퓨터도 뚝 하고 살짝 이제 끊어진 거 보면은 컴퓨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터치다운 준비. 자, 터치다운. 자, 여기. 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기 지나갈 때 터치다운 했거든요. 자, 정확하게 이거 지나가면서 터치다운 했어요. 이거. 자, 그러면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봅시다. 터치다운. 네, 30초 차이 납니다. 자, 뭐 더 볼 것도 없죠? 네, 더 볼 것도 없죠? 겨우 북대서양 하나 딱 지났을 뿐인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32초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네, 필수라는 얘기죠. 왜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했지만 역풍 측풍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다를걸? 북대서양 지나가는 속도가 한 5분, 4분에서 5분 걸리거든요? 4분에서 5분 걸리는데 거기서 30초 차이가 나요. 그 나머지는 다른 구역에서는 절대 차이가 안 나요. 그니까 순수하게 그냥 딱 북대서양 하나 지나가는 속도예요. 예, 그 30초 차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북대서양 5분에서 30초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에서. 그니까 역풍을 10분을 타게 되면은 1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급각 키고 안 키고가 거기서 1분 차이 난다는 거예요. 1분 정도 감안하시는 분들은 급가 안 달긴 하겠네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저번에도 진짜 내가 이거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진짜 제 말을 믿으세요. 통신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 통신 앞에 진짜 평등했다면은 장비들이라던가 배들 가격이 이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쌌을 거예요. 통신 앞에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네, 통신 앞에서 평등한 게 맞다면은 옛날에 제가 대형 카락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대형 카락이 20몇 분이 안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평등한 게 맞다면은 그래도 못해도 21분 때는 나왔겠죠. 통신 앞에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빠른 배는 더 빨라요. 그리고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아이 뭐 1분 차이 뭐 어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돛 쪽에서도, 아이 뭐 돛 바꾼다고 뭐 1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찐산판에서도, 아이 뭐 찐산판 바꾼다고 1분밖에 차이 안 나잖아. 급가 안 킨다고, 에이 뭐 급가 안 켜도 뭐 1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선박 단계를 한 단계 낮춰도, 아이 뭐 선박 단계 한 단계 낮춰도 1분밖에 차이 안 나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 벌써 4분 차이 났어요. 전에도 하는 얘긴데, 대항해 시대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아요. 배도 구하고 돛도 구하고 선원 장비도 구하고 찐산판도 구하고 신스팽도 구하고 증기도 달고 급가도 키고 그 다음에 항속 1,2,3,4 달고 그 다음 항속 장비 달고 통신 쓰고
이게 겹치고 겹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빠른 배가 완성되는데, 여기서 한 개씩 타협을 볼 때마다 선박의 성능이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씩 타협을 볼 때마다. 풍신 대신 풍황, 항속 8랭크 대신 항속 6랭크, 도초종 풀셋 대신 모험 부스터. 벌써 여기서만 해도,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지지직거려. 자, 벌써 여기서만 해도 7분에서 8분 내지는 10분까지도 차이가 나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통신이랑 풍황은 20% 차이니까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팅을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타협을 볼 때마다 항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